이제나 적군과의 위험해요. 자, 탈진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잡네요. 신드라가 키를 가져갑니다. 신드라 서포트 가져온 이유겠죠. 이동기가 없는 보듀오. 네. 내 밥이다. 거기다 케일이 본인 하향 말고 이제 간접 하향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 이제 내셔의 고급화였는데 내셔 이빨 가기까지 타이밍이 너무 부족해. 지금 쑥 날아오고 있어요. 아, 스쳤습니다. 잡을 수 있나요? 일단 케일 잡고 신드라까지. 여분. 아, 맞네요. 아무. 자, 일단은 장막으로 막아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케일을 한번 잡아내는 게 성공을 합니다. 이거는 잘해준 게 애니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과한 투자를 한 타이밍을 정확히 레디코가 잘 캐치를 해줬죠. 아, 그럼 지금 타이밍에 너무 강력한 리신이 합류해버렸어요. 태양불꽃 망토가 있습니다, 리신. 네. 자, 그런데 이쪽도 계속 잘 싸움은 자, 스트랙이요. 스트랙이요. 자, 11호 전투 이탈됐고요. 자, 아, 리븐이 진짜 잘 싸워줬네요. 리븐 잡아내야죠. 리븐이라도 잡아내고 11에 타고 가서 넘어가죠. 그렇지, 그걸 넘어가서 잡아야죠. 잡고 리신 네, 야스오 힘이죠. 3타 에어본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에어본 떴고요. 지금 레넥톤이 합류를 여기로 레넥톤이 너무 맞어요. 아, 레넥톤이 지금 아 올라올 줄 알고 너무 시간을 들었어요. 언젠간 오겠지. 한방 자, 방으로 와, 넉지가 방어 선마 갓 붙일만 하네요. 성진 가시네요. 이 정도면 아, 그 아이스 캐쳐 너무 오려고 풀타임이 네. 이게 방어 선마의 힘이죠. 이것도 잡혔네요. 리신은 살살 꼬리 흔들겠죠. 네, 리신 잡을 게 안 나옵니다. 방어 선마거든요. 중재까지 이렇게 써도 돼요. 중재 금방 돌아옵니다. 야, 아, 방금 레네톤 지금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내려가야 되는데 눈앞에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네. 잘하고 통하는 애가 쿨타임이야. 내려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어쨌든 올라오는 리신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그렇죠. 의도도 있었거든요. 네. 좀 한번 가능하면 좀 예. 딱 올라가고. 아, 이거는 여기서부터 관전자분은 못 내려가. 못 내려. 가야 되는데 친구들 죽어가고 있는데 내려갈까 하다가 리신이 올라올 것 같으니까 네. 다시 올라왔는데 리신이 올라와야 자식아.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리신이 위에 있는 거 알고 있어. 내려왔더니 아, 친구들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려갈 수가 없죠. 여기서 아, 저 방호선마 방호선마 힘이 있었네요. 기력도 아싸아싸 딱 50 찼네요. 멋진 한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아쉬운 것보다는 되게 레네톤으로서 약오르는 상황. 네. 아니 레네톤이 못한 게 없었어요? 올라가 리스크가 잡았는데 자, 자, 못 잡아내면은 손해가 막 심하네요. 못 잡았어요. 아, 중재가 실쿨이었거든요. 실쿨. 근데 그걸 또 방으로 네, 그걸 마무리 못했어요. 오히려 점화가 성진가 박살 중. 자, 아, 야, 이렇게 아, 레벨이 높아서 점화 데미지가 말도 안 되네요. 정글 리신이 아니거든요. 이거 단단해서 와드만 있으면 와드 없나요? 이거 살아가 이걸 살아가요? 아, 이거는 와드 팀원들 버렸어요. 아, 이거는 예, 리신하고 자주 나오는 관계인데 네, 정신 못 차리시네요, 이분. 네, 너무 흥에 겨웠네요. 취했어요. 네, 이래서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 안 되는 겁니다. 네. 너무 취했어요. 자신의 플레이에. 네, 뭐 챔피언이 리신이라면은 이해해 볼 만한 취할 만했죠. 그리고 어차피 하이라이트 이런 장면은 보통 편집을 안 하니까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리신이라면은.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6킬 대 13킬. 뭐 리신이 죽긴 했습니다만은 좋은 활약 펼쳐지고 펼치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솔킬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탑 오히려 먼저 밀었고 게다가 한타에서도 리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네. 있어요. 아, 그 노잼톤이 지금 레네톤이 리신을 이길 수 없는 구도 나왔기 때문에 리신이 탑을 쭉 밀고 홍토방기가 넓어진 상태에서 로빙단님 그만이거든요. 자, 중재 좀 빨랐죠. 중재 짧아요. 자, 3타 에어본. 에어본. 네, 리븐 등장. 아, 들어가면은 이거 야스오가 죽거든요. 뭔가 계속해서 노리는 수가 있긴 한데 야스와 뭔가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장면. 네. 야 너무 아, 이걸 또 에쿠르 에쿠르 애니가 성진가 인간 샌드백으로 던져버렸죠 지금은. 이야 멋지네요. 제가 좀 안타깝네요. 네. 애니 방금 죽은 게 3천 골드 차이. 자, 뭐 야스와 바이 조합을 꺼낸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네. 어떤 모습들이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카운터인 케일이 지금은 정말 안정적으로 성장을 잘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중대를 다른 쪽으로 좀 스킬을 쓰게 만들고 네. 그 이후에도 노려봐야 되는데 저게 이제 서포 신드라기 때문에 방금 같이 에어본 떴으면 그냥 과감하게 원래 들어가야 되거든요. 야스가 근데 케일이 어딘지 모른다. 케일이 어딘지 모른다. 중재가 떨어질지도 모른다. 무서운 거죠. 그 레넥톤도 지금 신드라의 적궁화해가 무서워서 헤르메스 때 먼저 갔는데
당장에 탱키하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자, 리신은 반면에 철저하게 금템보다는 방템 위주로 네. 가지고 있어요. 리신은 마음 편하죠. 지금 온 동네가 자기 구역이거든요. 이틀성만 최대한 확보를 해서 아군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플레이. 네. 푸시력이 지금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결국 레넥토원이 그렇게 라인전에서 강함에도 불구하고 네, 아 굿게인이 갔어야 되는데 이리분 이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게 K를 믿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야 발차기 위로 장난이었어요. 지금은 와 그림까지 들어왔네요. 위에서 레넥토원 이야 이걸 리신이 탱킹 다 해줘. K를 프리딜 으파 맞췄어요. 자 추가 딜 K를 추가 또 취했나요? 또 취했나요 이 선수. 근데 방어 선마라 특순에서 아 자 이 정도는 취해도 되네요. 6층가 길을 열어줬어요. 마무리! 리븐은 용맹으로 나오면 돼. 아, 이거는 쿨인가요? 네. 아, 리븐이 그림과 같이 자신있게 들어간 건 중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케일 리븐 조합. 그러니까 적은 더 당황하는 거죠. 원래는 리븐이 이런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데. 리븐 지금 저... 벽넘으로 다 못 넘어가지고 그냥 길로 나온 것 같죠? 아, 굳이 그렇게. 어쨌든 이런 걸 잘 보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어요. 저 벽은 네. 못 넘는 벽이거든요. 그렇죠. 너브로 좀 시도를 해봤는데. 네. 저 벽이 넘어지는 구간이 있죠. 그렇죠. 제일 끝부분. 네. 끝부분으로 넘어가십니다. 혹시나 해보는 거죠. 네. 자, 글로벌 골드가 8,000 골드까지 벌어졌습니다. 야스오 궁도 몇 번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들어가서 킬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쓸 수가 없는 거죠. 자체 봉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볼까요? 리븐이 여기서 스톰을 그린같이 들어가고 네. 링겟까지 발로 잘 차내고 그 구역을 또 케이가 리신이 그쵸. 아 리신 잘못 오래 버텼어요. 리신이 그러니까는 핵심 탱커 둘을 띄워놓고 그 둘을 본인 혼자 다 맞아줬어요. 그리고 지금 리신이 공템이고 방템이기 때문에 탱커 역할 수행 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글러와 핫솔의 그 역할이 잘 분배된 그런 빌드를 할 수 있겠죠. 리븐이 딜을 담당하고 이제 탱을 담당하는 네. 가시 매력적인 팀입니다. 원래 탑립은 하면 좀 공템을 가면서 약간 허무하게 잘리는 그런 모습인데 자신있게 들어가죠. 중재에 미리 써놨기 때문에 어 지금 딜흡수 많이 했죠 중재로. 자 그런데 지금 중재 타이밍 굉장히 좋았어요. 리븐이 뭘 해주지 못했지만은 실제 스킬을 다 뺐습니다. 아 그렇죠. 멀리 잡고요. 와. 이건 언뜻 보기에는 중재 잘못 넣은 것 같지만 그 중재 타임에 들어간 딜이 굉장히 많았어요 스킬과. 그 리븐에 그렇다고 스킬 안 써서 리븐이 날뛰게 놔둘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리신과 리븐 게다가 케일의 중재 깨알같이 딜 다 잘 넣어주고 있는 시비루와 신드라까지. 이건 아. 어떻게 보면은 구글 선수가 좀 억울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라인전 진짜 잘했었고 이겼습니다만 지금 리신 케일 쪽이 너무 지나치게 화려합니다. 리븐과 함께. 그렇죠. 포커싱이 안 가죠. 그쪽으로. 듀오가 존재감이 거의 지금 없는 네. 상태가 되버렸죠. 와. 저거 서포트 신드라. 서포트 신드라인데. 자, 이거 지킬 수 있을까요? 중재가 없긴 합니다만은 리븐. 아, 이게 리신을 죽일 띠는 아, 중재 없긴 뭐가 없어요. 금방 돌아오네요. 여기 리신 단단해서 리신 잘 안 죽어요. 자, 드디어 아 근데 저 서포트 신드라도 안 죽고요. 리신 잘 버티죠? 리신 살았네요. 아, 오히려 야스오가 죽었어요. 한 명만 잡아, 한 명만 잡으면 패시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패시고, 패시, 패시. 달려나지 크스. 근데 뒤에 칼든 리븐이 있죠? 옆구리에서 갑자기 리븐 등장. 그렇죠. 어, 변한. 아 에릭 잡고. 아 리븐. 와, 에릭 등장. 리븐이 어디서 등장? 눈치 보다가 등장. 리신까지. 그린 같은 압류. 성장이 잘 됐으면은 징크스 한방한방에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네.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최악의 정글 리븐은 공템 방템을 고민하는 그런 리븐이거든요. 지금 방템을 고민할 수 필요가 없어요. 케일 때문에 거의 다 케일 자체는 본인이 크게 딜 욕심을 내지 않고 중재를 최대한 아군에게 쓸 수 있도록 조냐를 먼저 가는 또 센스 있는 아이템 트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철저히 딜보다는 중재 이거 잘못 들어가면은 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야소도 네. 함부로 못 들어가요. 리신이 지금 탱을 가서 딜을 많이 빼주고 있습니다. 한타에서 네. 계속 타고 리신이 딜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레벨로 딜하고 있어요 리신은. 8킬 대 28킬이에요 글로벌 골드가 13,000 골드입니다. 이제 21분입니다 야바이 특히 야자가 빠지고 바이만 들어가도 분리할 때는 할 게 없는 챔피언이거든요. 네. 굉장히 쉽게 봤을 때 야스오 바이 둘의 하드 카운터가 케일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이런 상황 자체가 카운터고요. 능동적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상황 최악이죠. 자 탑을 아직도 못 밀었고 1차 포탑을 하나도 정리 못했습니다 지금. 네. 포탑이 5대0이에요 이닉스 코어. 네. 그리고 앞으로도 리븐은 적만 보면은 칼 빼들면서 앞으로 그냥 들이댈 거거든요. 템 잘 나왔어요 리븐. 이게 리신 템 어
지금 어떻게 죽이나요, 리신 저거? 악어고기. 이 케일이 딜에만 치중하지 않은 케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옆구리에서 치고 들어왔던 거 스탑 한번 넣어주고요. 저기 이 옷은 참 멋있는데 지고 있을 때는 뭔가 없어 보이죠. 바로 순식간입니다. 정글리븐이 BF를 뽑을 정도의 지금 이 낚시 기다리거든요. 아, 이동기가 없는 서포트. 어? 자, 지금 네? 야소 찼어요. 야소를 찼어요. 근데 리 아니 너무 세네요. 리신이 다 맞아주고. 아니, 아니 이거 리신이 아니고 트런드인가요? 지금 맞기만 하고 있는데 네. 안 죽어요 리신. 아, 이거는 거의 결정타네요. 바론을 낚시했다고 말겠죠. 안우는 먹고 네. 오히려 앞으로 들이대고 있는 리신. 들어가죠, 들어가죠. 잡을 때면 잡아봐라. 탱키하거든요. 안 죽죠. 기폭발 마무리. 야, 가신 화려합니다. 오히려 1경기를 이기고 자신감 얻고 앞서라는 그림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신과 레리코의 대결. 가신이 레리코를 2-0으로 잡아내면서 진출전에 올라갑니다. NLB라서 가능할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그거죠. 게임 진짜 재밌게 합니다. 네, 재밌게 하고 네. 이 픽들이 신선한데 그냥 신선한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떠신가요, 소감이? 아니 뭐 재밌네요. 곧 이제 상대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상대 팀 견제하기보다는 저희 팀 내부를 견제하기 때문에 사실 별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않거든요. 저희 팀 내부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그것만 고치면 누구든 이길 수 있다. 그건 아니겠습니다. 뭐 아무튼 일단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네.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가신 서포터가 또 무엇을 꺼내들까 뭐 이런 네네. 것에 포커스가 좀 집중이 됐었는데 네. 막상 뚜껑을 네. 열고 보니까 그쵸.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절대 서포트 원맨 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 실력적인 면이 아니라 재미있는 또 시청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과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탑리신 과감하게 꺼내 들고 정글 리본 네. 미드 케일 상대 조합을 보고 단순히 그것을 뭐 저 우리가 좀 신선한 걸 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조합을 카운터 칠 수 있는 그렇죠. 영리한 네. 그런 픽이 돼 버리는 거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야. 자, 이렇게 해서 가시는 2-0으로 네. 깔끔하게 오늘 승리를 거두가면서 진출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인터뷰 준비되는 대로 또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가신 굉장히 기대가 되는 팀이네요. 뭐 러브라이브라는 이름도 있었고 AIG 띠링띠링으로 클레멘트도 출전했었고 지금은 이제 또 팀랭크에 신경을 이 선수들이 많이 써서 팀랭크도 3위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뭐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그런 유망주인 것 같습니다. 자, 선수들 이제 인터뷰 준비됐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일단은 뭐 처음 인터뷰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탑부터. 네. 아, 왜 그러세요? 아, 저 성진 가신 이성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성진 네. 선수 올해 19살이고. 네. 다음 정글 유수빈 선수. 네, 저 이렌 삼셀 쓰고 있고 유수이라고 합니다. 네. 다들 뭐 쑥스러워하네요. 네. 네. 에, 아, 우리 미드가 잘해 줄 거예요. 미드가 말을 잘하나 보네. 아, 미드가 말을 잘하나 보네. 네, 미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조국진이라고 합니다. 아, 나이가 가장 많으시군요. 마청이군요. 그렇죠. 네, 나이는 맞지만 얼굴은 제가 1등이 아니죠. 아,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어요. 네, 굳이 그건 뭐 말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혹시 국진 닮으셨는지. 네네. 네? 자, 다음 원딜. 네, 저 제키펑크하고 20살이에요. 왜 치카다? 네. 알겠습니다. 디기평가 선수. 그리고 서포터 오늘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데 구글 선수도. 저 구글 아이디 쓰고 있는 최명근이라고 합니다. 20살입니다. 네. 네. 20살. 나이 분포가 뭐 19살부터 26살까지 다양하네요. 네. 이제 가신이란 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는 기존의 뭐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본인 말 제일 잘하는 것 같으니까. 네. 네, 저희 가신 팀은요, 일단 입신양명이라는 팀 랭크를 하다가 모인 그냥 놀자족이고요. 하다 보니까 시즌 바뀌면서 1등을 먹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회나 나가보자 이래가지고 이것저것 나갔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다가 이번에 롤챔스에서 꽤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네, 빡세게 연습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즐겜 마인드였는데, 아,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올림푸스까지 이겼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아주 재밌는 픽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정형화된 그런 픽보다는, 네. 네. 그러면서 실력도 보여줄 수 있고. 그렇죠. 일석이조죠, 뭐. 네, 사실은 챔피언스, 그러니까 올라갔을 당시에는 챔피언스 네. 무대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좀 있지 않았나요? 네, 뭐,
정글러가 곧 군대를 가는데 추억팔이나 만들어주자 하는 길에 출전했어요. 아, 23시면은 네. 군대가 좀 그래도 빠른 건 아니에요. 유수빈 선수. 네. 왜 이렇게 군대 늦게 가요? 하우스하다가. 하우스다 인생 카오스? 인생 카오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해하죠. 예, 23살에 군대를 가게 되고 옆에 몇 살 때 가셨죠, 빗돌이? 27. 27에 또 빗돌 가서 예비군 1년 차예요. 옆에 빗돌. 이제 2년 차. 2년 차입니까? 네. 저보다 적으시네요. 자랑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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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연습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연습은 저희 어차피 뱀픽이 이상해서 네. 스크림 해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훈련 연습할 때만 스크림하고 그냥 보통은 맨날 팀랭크만 돌려요. 팀랭크 위주로. 네. 그럼 어쨌든 뭐 챔피언스 무대에서 미드웨이를 가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NLB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근데 네. 목표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NLB 무대에서의 네, 올림푸스를 잡아야죠. 한번 잡았는데 굳이 이거를 아, 그러니까 오프 예선에서도 한번 잡고 NLB에서도 한번 잡고 제가 아이스 게임 TV에서 해설하는 방송을 봤는데 네. 뭐 존나 스트롱이 뭐 저희가 절대 못 이길 거라고 했다더라고요. 네네네 그쵸. 아. 저희가 이겼잖아요. 그게 운이 아니란 걸 저희가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아마 존나 스트롱은 저희 팀이 아테네 스카이프 이겼으니까 그쵸 저라 뭐 이런 느낌이었겠죠. 아,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히. 네, 근데 저희 팀 내부 문제가 좀 심각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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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네. 그럼 제가. 예의상 한번 여쭤볼게요. 성진가 선수 네. 올림푸스에 어떤 선수가 가장 위협적인가요? 있을까요? 제일 늙으신 분이요. 제일 늙으신 분이에요? 제일 아, 나이가 있으신 라이즈. 분 선수 제일 두려운 제일 두려운 상대 아, 올림푸스에서 아, 제일 두려운. 어 저는 사실 탑이라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네네네. 살짝 가까이 여기 옆에서 하는데. 네네. 아, 어쨌든 네. 뭐 그건 그거고 올림푸스도 네. 어쨌든 경기를 해야 올라가야 또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니니까. 네. 그럼 뭐 선수 지금 뭐 다 같이 게임을 하시는 건가요? 선수 게임을 하실 때 아니면은 각자 그냥 온라인상으로. 각자 집에서 네 온라인상으로 하다가 오늘 대회 하려고 셋이서 모였는데. 네. 너무 일찍 끝나서 밥 먹으려고요. 아 생각보다 좀 오늘이 게임이 수월했다. 좀 수월했다. 모인 김에 놀고 가고 그런 거죠.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NLB 이번에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올림푸스를 이겼다라는 말은 12강만 진출하면 어느 정도 목적은 달성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정글러가 이미 떠나는 바람에. 아.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정확히 언제 가세요, 정글러? 24일이요. 아, 3월 24일. 24일이면 이번 달 24일 저격하려고 나왔습니다. 저격하려고. 아, 그럼 이등병 때 유격 가고 유격을 두 번을 가겠네요. 그럴 수 있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폭탄기는 한 번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사나이 보시잖아요. 재밌어요 요즘 군대.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23일 날 가면은 좀 만약에 성적이 굉장히 좋으면 중간에 정글러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비 선수로 빠져 있는 애가 정글러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 데뷔도 이미 하고 있고. 네, 일단 올라가야 되는데 미리 일단은 연습을 하고 있고. 그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아, 그렇죠. 좋은 자세. 오늘 또 정글러 유수빈 선수가 워낙 또 리븐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 네네. 때문에 네. 확실히 군대 가기 전에 포텐이 막 올라오는. 그렇죠. 게임기 어떤 정설이 네. 오늘도 군정점이죠. 예. 네. 자주 일어난 일이죠. 예, 네, 군정점의 어떤 포텐이 오늘 딱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별로 뭐 위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아무튼 오늘 다섯 분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경기 또 12강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재밌는 경기로 재밌는 인터뷰였네요. 네. 자, 일단은 뭐 다섯 명의 친구들이 확실히 뭐 발랄한 것 같고 저도 뭐 네. 웃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뭐 재밌는 픽을 골라서 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LOL을 즐기는 딱 그 프로가 아마추어. 되고 싶은 욕망이 크지는 않은 아마추어 그런 어떤 정점의 그 위치를 가장 잘 즐기는 그런 선수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욕심도 네.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재밌는 경기가 재밌게 하면 그만이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 결과 정리하고요. 그리고 비주 나머지 경기 다음 주에 있을 역 경기도 예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리꼬와 가신 2대0 가신의 승리였어요. 네, 개인기와 팀워크의 차이였죠. 그렇습니다. 레리꼬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는데 생각보다 좀 좋은 기량을 보이지 못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레리꼬에게 좀 많이 부담이 됐을 그런 네. 경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운이 없었어요. 상대 역시도 정석을 하는 팀이었다면 레리꼬도 우리가 어떤 그 솔로의 기량을 바탕으로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상대 자체가 오히려 팀 단위 연습을 통한 특이한 조합을 극대화시키다 보니까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상성상 최악의 적을 레리꼬는 만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가신이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진출 전에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다음 네. 경기 바로 평촌 하이스쿨. 예. 네. 평촌고 팀과 그리고 네. 팀 올림푸스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큰 문제였던 두 나사 중에 한 나사를 바꿨어요. 어떤 나사가? 제일 거죠? 아래쪽에 있는 나사를 나사. 바꿨거든요. 일단 그 서포트 한 선수가 두 달 전부터 서포트 플레이 안 해서 요즘엔 또 북캐로 루시안 장인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너는 루시안 장인 해라. 우린 다른 서포트 데리고 오겠다 해서 내보내고 새로 영입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올림푸스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전 프로들 그것도 유명한 프로그램으로 네. 구성이 돼 있는 그런 팀이고 아쉽게 챔피언스 무대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만은 NLB에서 그래도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온라인 무대이기 때문에 NLB는 네. 더 좋은 기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팀이고 네. 오히려 평촌구가 그래도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베인에 쌓여있거든요. 모르는 거거든요. 올림푸스의 예선에서의 승리를 많은 분들이 예측하셨지만 의외의 결과 나왔던 것처럼 그렇죠. 평촌 하이스쿨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상대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고 그렇죠. 평촌고는 팀 올림푸스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네, 틀면 나오거든요. 틀면 상대가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저희 팀이 더 무서워서 연습을 전혀 안 하거든요. 지금 게임 횟수가 3판 되나요? 그렇습니다. 과연 네. 기존의 어떤 본인들의 기량으로 팀 올림푸스가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을지 아니면 베일에 쌓여있는 평촌고가 팀 올림푸스를 상대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팀 올림푸스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왔을지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시 30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조 1차 첫 번째 경기 오늘 좀 굉장히 시간이 짧았어요. 네. 좀 기량 차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진출전에 올라간 가신의 실력이 더욱더 기대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네. 이제 비조 나머지 경기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팀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챔피언스가 내일 개막이 되면 네,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스토리들 뭐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과 함께 NLB 역시도 여러분께서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NLB와 챔피언스 이게 또 연계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NLB를 보면서 챔피언스 과연 누가 또 NLB에 합류할 것인가 이런 보는 재미도 있고 이번 시즌 과연 뭐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SK텔레콤 T1 K의 독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여러 가지 아무튼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도 애로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가신이 B조에 진출점 올라갔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진 도움 말씀의 강승현 하광석 해설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She drinks and smokes, then she goes to fashion shows, forth and back, back and